네, 오늘은 일 좀 하는 리더의 저자 송일섭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모르시면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SK텔레콤에서 20여 년 이상 그 근무를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잠시 숭실대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일 좀 하는 리더라는 그 책을 쓰게 된 송일섭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 제도를 이용해서 지금 학교에서 교수로서 그렇죠. 재직을 하고 계신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다른 분들은 보통 어떤 걸 하시나요? 다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네. 기업을 만드시는 분도 있어요. 창업을 그 시간 동안에 네. 창업을 이렇게 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 시간 동안에 나는 좀 세계 여행을 또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제 다양하게 이제 그 휴직 제도를 활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단순히 그 회사가 그 어떤 회사의 성과만을 위해서 이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네. 그 행복과 그 다음에 우리 구성원들의 또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네. 그런 일들도 SKMS라는 그 기업 철학, 기업 문화 철학 가운데서 네. 진행을 하고 있죠. 네. 제가 이제 인터뷰 전에 이제 교수님 명함을 받았는데 두 장을 주셨잖아요. 예, 예. 거기서 이제 SK 그 명함을 보니까 이제 부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예, 예. 부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부장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뭐 약간. 맞습니다. MZ세대 사이에서 꼰대의 대명사가 되면서. 예, MZ세대의 타깃이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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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아, 근데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본인 스스로는 꼰대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네.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 누가 네. 내가 꼰대입니다라고 네.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네.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뭐, 약간 그, 부장님이 부장님을, 다른 부장님을 보실 때도, 아, 저 부장은 이제 꼰대 같다. 이런 게 느껴지는 뭐, 사람들이 있긴 있는 건가요? 근데 뭐, 부장이 부장을 봤었을 때 그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네. 뭐, 대리가 대리를 봤었을 때도 젊으신 분들 가운데서도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떤 세대 차이가 아니라, 네. 뭐, 사람의 차이들 같아요. 예. 꼭 그렇게만은 또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MG가 그 말하는 꼰대라는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예, 일 좀 하는 리더 쪽하고 한번 연결해서 네. 얘기를 해볼까요? 네. 예, 저는 그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MZ세대가 회사에서 하는 이야기들 중에 여러 이야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나보다 아는 거는 많지 않은데 왜 저 부장이 월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성과에 대한 공정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MZ세대의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가치관에 그리고 부합한 질문이죠. 그게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우리 MZ세대들이 얘기하는 그 아는 것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를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보시면 MZ세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디지털 세대고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그리고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다 적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태어날 때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네. 스마트폰도 없었고 그런데 네. 우리 MZ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스마트폰이 있었고 예, 태블릿이 있었고 노트북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일상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이 또 어떤 일들을 또 하냐 하면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정보 공유를 활발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까지도 생성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활동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디지털 세대에서의 그 소통과 관련된 관계 형성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세대는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는 이렇게 예, 지금 AI 시대, 그 IT 시대가 이렇게 오면서 빠른 변화에 적응을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용하는 데 대한 거부감이 적어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세대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적용하거나 아니면은 거부감이 없거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MZ세대하고의 예, 차이가 좀 생기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MZ세대는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이해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인데 우리 그 MZ세대가 저희들을 바라봤을 때 예,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MZ세대들이 말하는 그 아는 것이라는 게 뭐냐 하면 네. AI, IT를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뭔가의 갭을 갖다가 이렇게 줄이는 것이 예, 우리 리더들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 MZ세대와 그 어떻게 보면 그 윗세대 X세대라고 했나요? 뭐 더 위? 네. 그 윗세대들과의 이런 말씀하신 디지털 리터러시의 차이를 좀 체감한 적이 있으세요? 야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네. 제가 말씀드리면 네. 요즘에 우리 MZ세대들이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노션이라는 예, 앱입니다. 네. 노션이 어떤 그 기록을 저장하거나 관리하거나 이제 그 프로젝트를 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끝판왕이라고 아주 소문이 많이 나고 있고 네. 그리고 우리 유튜브에서도 노션을 찾아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예, 우리 유튜버님들께서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제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회사하고 학교에서 둘 다 봤습니다. 네. 예, 그 우리 MZ세대가 노션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장님께서 네. 또 일부 또 교수님께서 아, 그 로션? 네. 나 로션 어디 제품 쓰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노션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로션이라고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모르시겠구나. 아, 뭐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아니라 네, 네. 예, 우리 세대들은 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습득을 못하니까 아 그런 게 좀 있구나 라면서 좀 약간은 좀 씁쓸했습니다. 예. 아, 이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막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이제 뭐 프로그램 이름 노션을 얘기하고 있는데 저 위에 계신 분들은 뭐 화장품 얘기하고 있으니까 예, 화장품 로션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월급도 나보다 훨씬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그럼 툴 능력도 떨어지는데 이런 그렇죠. 데서 이제 공정성에 대한 뭐 이런 걸 생기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 공정성보다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소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소통. 그러니까 네. 리더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그런데 우리 팀원들과 우리 조직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AI와 IT에 정말 밝은 우리 MZ세대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고요. 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렵냐, 우리 리더들이 우리 정말 그 30대 말 40대 50대의 그 리더분들이 과연 그걸 습득하는 게 어렵냐? 아니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관심을 덜 갖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이 부분들은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면은 네. 충분히 그거를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까워서 제가 좀 책을 쓰게 됐고요. 네. 그 책에 제가 일 좀 하는 리더라는 그 책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좀 깊이가 낮습니다. 낮습니다. 그런데 깊이가 굉장히 깊으신 우리 유튜버들이 많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 유튜버들 가운데서 제가 수백 편을 봤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의 그 예를 들면 노션이다. 그 다음에 뭐 AI다. 그 다음에 뭐 구글 바드다. 그런 게 있으면은 가장 정말 설명을 잘 해놓으신 우리 유튜버님들의 그 동영상 URL을 QR코드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촬영하셔서 보시면은 충분히 1시간, 2시간이면은 익히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개인적인 일이고 만약에 조직적인 측면에서 내가 요거는 우리 조직에 있는 우리 리더들한테 함께 좀 교육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저를 부르셔도 되고, 예, 뭐, 다른 또, 이렇게, 그런 쪽에, 네. 또 전문가들을 또 부르셔서 교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능력을 AI, IT 활용 역량이라고 해볼게요. 예. 그 AI, IT 활용 역량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의미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뭐, 많은 툴을 다룰 수 있다? 뭐, 아니면 내 고급 기술을 쓸 수 있다? 뭐, 어느 걸 역량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해 보시면 네. IT 역량이라고 했었을 때 많은 분들의 머릿속에는 아 내가 코딩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가? 내가 프로그래밍 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가? 네. 그리고 AI 역량이라고 했을 때 아 그러면은 AI 쪽에 관련된 내가 일을 하고 있어야지 그 역량이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AI 활용 역량입니다. 활용. 예. 그리고 IT 활용 역량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저는 이제 물론 이제 직장 생활을 프로그래머로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다 해봤고 네. 또 서버 관리도 해봤고
그 다음에 그 DB 관리도 다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렇게 깊은 것을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지만 정말 필요한 것들. 그게 AI 활용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AI 활용 역량이라는 것은 인공지능 기술, 특히 챗GPT라든가 구글 바드 같은 네. 어떤 생성형 AI를 이해하고 이를 조직의 업무에 적절하게 활용하는, 활용할 수 있는 역량. 그래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저는 이제 AI 활용 역량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 AI에 관련되신 그 프로그래머들처럼 그만큼의 역량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활용 역량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AI를 잘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챗GPT라든가 구글 바드 너무 잘 쓰실 수 있어요. 쉽게 쓰실 수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한번 지금 동영상을 지금 여기 우리 성장일기 우리 유튜버를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가운데 챗GPT 한번 해봤어, 구글 바드 한번 사용해봤어 하는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예, 저희들은 이제 많을 것 같지만 제가 의외로 한 100명 되시는 분한테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모여서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10%도 안 돼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얘기는 많이 듣는데 관심을 가지고 직접 해보는 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그리고 IT 활용 역량은 뭐냐면 다양한 소프트웨어라든가 디지털 도구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업무의 생산성이라든가 협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대표님하고도 그 저기 촬영하기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우리 지금 잼버리 사태가 네. 굉장히 국민들의 이슈잖아요. 근데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프로젝트를 그리고 행사들을 관리할 수 있는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앱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디지털 도구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앱들을 좀 활용하실 수 있었더라면 조금 더 나은 그런 행사를 치르고 준비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조금 안타까워요. 저도 이제 그 촬영 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쓰시는 툴들을 보니까 거기에 공감하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 사실은 이게 뭐 이런 툴들이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게 뭐 IT 쪽에 관련된 예, 예, 그래요? 그 뭐 예. 몇십 년 되진 않았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그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은 뭐 월드컵 때도 어쨌거나 뭐 큰 행사도 잘 치렀고 맞습니다. 충분히 없었던 시대에도 잘 치렀기 때문에 뭐 그 잼버리 사태가 정말 그 이런 IT 툴의 능력 부족과 연관이 있겠느냐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본인이 이제 해주신 거 보여주셨잖아요. 보니까 활용을 했으면 훨씬 더 수월하게 관리할 수 있겠다. 그렇죠. 시간도 줄어들고 네. 노력도 줄어듭니다. 예. 그리고 다른 분들과의 협업도 굉장히 잘 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이제 그 교수님께서는 이제 사실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네. 있습니다. 제가. 네. 네. 있으신데 아니 이런 어떻게 보면 IT 툴들을 어떻게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프로그래머로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학부, 그러니까 대학교의 전공이 네. 뭘까요? 대표님. 보이시죠? 전산학과. 아, 그쵸? 네네. 전산학과처럼 보이시죠? 네. 아닌데 저 국문학과입니다. 국문학과예요? 예. 근데 어떻게 프로그래머를. 그,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네네. 있죠. 네. 국문학과 나와서 네. 이제 취직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맞아요. 예. 그때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제가 이제 국문학과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 네. 1학년 때 입학했는데 시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과목이 있었어요. 3시간짜리인데 3시간짜리 제가 듣고 나서 알았습니다. 네. 잘못 왔다. 네. 내가 잘못 왔다. 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야 이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라는 네. 거를 고민하게 되면서 네. 제가 한 3학년 4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전산에 대해서 이제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때 컴퓨터가 이제 한창 나올 때였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컴퓨터를 배워 나가면서 또 하드웨어를 제가 좋아합니다. 예, 그런 또 신기한 물건들을 좋아해서 아, 그럼 내가 한번 이런 쪽으로 한번 공부를 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독학하면서 이제 정보 처리 기사 1급 자격증을 네. 따면서 제가 이제 첫 직장을 이제 LG 그룹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 저는 항상 이제 감사한 게, 저는 네. LG그룹에도 굉장히 감사하고, 네. SK그룹은 더 감사하고, 그런데, 네. 우리,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제 전공자를 반, 비전공자를 반 뽑는 그런, 회사였어요. 네. LG가.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제가 묻혀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실력이 없지만, 아마 끝에서 몇 번째로 들어갔을 네.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계속 이제, 예, 실제 프로젝트에서 뛰게 네.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SK로 또 넘어와서 SK에서도 또 프로그래머로 계속 일을 했었고 서버 관리자, 시스템 엔지니어죠. 시스템 엔지니어. 그 다음에 DBA라고 저희들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그래서 DB를 관리하는 네. 또 그런 일들도 계속 했었죠. 아, 그 뭐 IT에 친숙할 수 있었던 환경이라는 건 알겠는데 예, 예. 사실 개발자라고 해서 모든 이런 툴들을 또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네. 굉장히 이제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일을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잠깐 우리 대표님한테 에버노트에 대해 가지고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에버노트를 제가 사용한 지가 벌써 엄청 오래됐습니다. 엄청 오래됐는데 그런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제가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머리가 좋지 않아서 네. 그 기록을 어딘가 해놔야 돼요. 그런데 그 기록을 저는 에버노트라는 곳에다가 다 해놓습니다. 고주알 미주알 다 해놓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전세 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매매 계약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수업 받는 거, 그 다음에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 그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다 거기다가 다 적어놓습니다. 그리고 적어놓고 제가 잊어버리고 있다가 아 그거 어딨지? 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드리는 시간을 이렇게 세이브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들을 굉장히 좀 일에 좀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를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챗GPT라든가 뭐 구글 바드라든가 노션 AI라든가 그리고 제가 뭐 또 설명해 드릴 뷰티풀 AI라든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 일들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네. 퀄리티도 굉장히 높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좀 공유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그 이 일 좀 하는 리더라는 이름으로 책을 좀 내게 됐죠. 그 뭐 아무리 좋다고 말씀하셔도 사실 보시는 분들은 뭐 나 지금 그거 안 써도 잘 살고 있고 뭐 그거 써봤자 뭐 그것도 배우고 뭐 맞습니다. 또 기록하고 이런 시간 생각하면은 안 사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쓰지 않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더 작업 효율성이 높아졌나요? 예를 들면 제가 네. 한 10년 전에 그 저는 이제 SK 인재개발원 쪽 소속이었거든요. SK 텔레콤. 그런데 이제 그때 저희 리더들 대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앱들을 갖다가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직접 만들어서 강의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그 가운데 한 분이 저희 SK 텔레콤 계열사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고 그분이 저를 볼 때마다 어이 송 부장 내가 그거 정말 잘 쓰고 있어. 에버노트 아직도 잘 쓰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효율을 많이 높여준다라는 거죠. 우리 리더들이 일을 잘 하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와 IT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좀 활용하시면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AI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뷰티풀 AI를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네. 뷰티풀 AI가 저희가 PPT를 작성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시잖아요. 네. PPT가 보통 반나절 이상 걸립니다. 그렇죠. 네, 반나절 네.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그 반나절 이상 걸리는 PPT를 사실은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30분? 네, 30분이면 만들 수 있어요. 30분은 어디에 걸리는 시간인가요? 그럼? 전체적인 그 프레임워크를 잡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을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다 예,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30분. 그러니까 한 전체 공정의 한 80% 정도를 30분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원래 반나절 정도 걸리는 그 반나절 정도 걸리는 작업을 네. 30분이면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 그 리더분들이 네. PPT를 그렇게 탁월하게 잘 못 만드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많이 시키시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좀 안 들지. 네. 예, 가지고 오는 게 또 마음에 안 들고 본인의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다 이제 그 PPT에 담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밑에 있는 친구들을 쪼는 거죠. 네, 그러지 말고 지금은 우리 리더들이 직접 만드실 수 있어요. 예, 그거 어렵지 않게 쉽게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제 작업을 시키실 때, 그러니까 일을 시키시잖아요, 우리 리더들이. 근데 일을 시키실 때 지금은 우리 젊은 MZ세대들, 젊은 친구들이 AI를 잘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새로운 어떤 그 제품이 런칭이 되는데 그 런칭을 될 때 어떤 홍보 기획안을 한번 작성을 해봐 라고 우리 부하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는 얼마 만에 만들어 오는지 아세요? 얼마 만에요? 우리 리더들이 이렇게 시키실 때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이제 그 기획안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빨리 하면 뭐 3일 안에? 한 2일, 이틀 안에 오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우리 MZ세대들은 저기 그 챗GPT 4.0에게 물어봅니다. 네. 내가 이런 것들 하려고 하는데 네. 홍보 기획안이 필요해. 작성해줘. 그러면은 바로 만들어줍니다. 바로 만들어주고 자기의 생각을 또 이렇게 집어넣고 수정해가지고 네. 그거 한 2시간이나 1시간이면 만듭니다. 그런데 리더분들은 그거를 예, 한 3일 걸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MZ세대 어떤 분 다는 아니고요. 네네. MZ세대 분들이 오셔서 또 3일 지난 후에 딱 이렇게 하시면 칭찬받죠. 오, 벌써 만들었어? 야, 너 대단하다. 근데 사실은 이틀은 좀 쉬시고 오신 거네. 그래서 우리 리더분들도 굉장히 이런 챗GPT를 그냥 뭐 저거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네. 한 번이라도 해보시면 됩니다. 저희 숭실대학교 이제 교수님들께 말씀드려가지고 교수님께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강의를 해드렸는데 교수님들 잘 쓰세요. 굉장히 잘 쓰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네. 어떤 목사님께 들었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문을 작성을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네. 뭐 10절 대상으로 해서 10절부터 뭐 20절까지 주제는 이걸로 했으면 좋겠고 성경 구절은 이거야. 그러니까 설교문을 한번 작성해봐. 그랬더니 중상. 중상 정도로 네. 예, 작성을 해온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이 없고 직접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만 저는 이제 저는 깊이가 얕기 때문에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얕기 때문에 다만 우리 리더분들이 조금 더 이런 부분들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도 출연하게 됐고 예, 책도 그렇게 쓰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그 지금 부장이라는 지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예, 예. 과거에 이런 뭐 문제가 있었잖아요. 뭐 챗GPT로 뭐 제안서를 만들어서 예, 예, 예. 뭐 제출을 한다거나 예,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챗GPT가 이 챗GPT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냐면은 그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챗GPT가 그냥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 학습을 합니다. 스스로 다 학습을 하게 되면서 좋은 그 기획안이라든가 내가 모르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제가 그 책을 내면서 제목을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네. 나 이런 내용으로 책을 쓰고 있는데 제목을 한번 추천해봐. 네. 100가지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기획안을 만든다. 네. 초안을 만든다. 그럼 홍보 슬로건을 한번 만들어봐. 그러면은 뭐 100가지가 뭡니까? 뭐 원하면 200가지도 만듭니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물론 이제 자기가 저기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줘요. 그래서 그 도움을 많이 받아서 네. 좀 더 나은 성과를 내는데 이 챗GPT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뭐 깊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예,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만 우리 리더들이 체득할 수 있다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활용하세요. 그러면 이틀 걸릴 게 반나절이면 되고요. 일주일 걸릴 게 하루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성과를 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활용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죠? 우선 제 책을 보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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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책을 보시면은 이제 그 각 그 앱이라든가 네. 그 소프트웨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AI 툴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사례들을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쉽게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어떤 분들 하루만 해도 다 읽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케이스들을 좀 보시면은 아 이런 데 활용할 수 있겠구나 저런 데 활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직접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겁니다. 회사에서 뭔가 이제 생산적인 아이디어들을 추출해낼 때라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그 프로젝트의 초안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H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도 제가 질문해 봤어요. 내가 HR팀을 이제 새로운 스타트업의 HR팀을 맡게 됐어. 그런데 HR에 어떤 역할들이 있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몰라. 네. 그런데 네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HR 영역에서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되고 그리고 그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이 적합한지에 대해 가지고 다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제가 대표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네. 그런 것들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특히 챗GPT 4.0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질문하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네, 3.5는 영어로 질문하셔야지 좀 더 풍성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네. 4.0은 그냥 한글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4.0 하면은 이제 유료로 조금 내시긴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지금 $20로 돼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내시는데 저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리더가 AI, IT 활용 역량을 갖췄다. 어떤 걸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거를 네.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적어왔습니다. 적어왔는데 제가 적은 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한 첫 번째로는 생산성의 향상입니다. 생산성의 향상. 그러니까 AI와 IT 기술을 활용해서 업무 처리 속도와 정확도를 높이실 수 있어요. 네. 이를 통해 가지고 리더는 조직의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그 리더가 AI와 IT 활용 능력을 갖추면 업무 프로세서를 어떻게 자동화시켜야 될지 그리고 업무를 분석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화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데이터 처리 등을 어떻게 해서 작업에서 높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그것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창의성이 촉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AI와 IT를 잘 활용하시면은 이 AI와 IT가 데이터를 그 안에서 분석해주고 수많은 케이스들을 다 서칭해봐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해줍니다. 그런데다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리더는 조직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리고 혁신적인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HRD 영역에 있기 때문에 네. 그 교육 쪽에 있기 때문에 교육과 그 다음에 IT를 접목한 비즈니스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봐줘 했더니 네. 네, 역시 한 100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기본 100가지군요. 네. 기본으로 100가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내가 또 이제 아 이런 거는 괜찮겠다 저런 부분들은 좀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아이디어를 찾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더뿐만이 아니라 우리 조직의 생산성 그리고 창의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 업무 방식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를 우리 리더분들이 이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직이 우리 조직이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사결정을 개선하실 수가 있어요. 리더가 AI와 IT를 잘 활용하시면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빠르게 그리고 얻으실 수가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정확해야지 그리고 신속해야지 리더가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잖아요.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직의 어떤 전략적인 방향성을 빠르게 제고하고 그다음에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아이디어 추출, 시장 예측 등을 하실 수가 있고, 그러므로 해서 의사결정을, 좋은 의사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말씀드리면 인력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AI와 IT를 활용해가지고 리더가 직원들의 업무 분담, 우리가 보통 회사에서는 R&R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업무 분담이라든가 교육평가, 인력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인적관리 최적화하고 직원들의 만족도라든가 생산성을 높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생산성 앱이 있습니다. 투두이스트라는 게 있거든요. 투두이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리더 자신의 일정 관리라든가 투두 관리 같은 거, 프로젝트, 팀의 어떤 프로젝트 관리들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리더와 팀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고, 그리고 리더와 팀원들 간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우리 팀과 다른 팀과의 협업이 굉장히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조직 내 정보 공유라든가 의사소통을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협업 도구, 슬랙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슬랙은 이미 뭐 많은 스타트업이라든가 회사에서 쓰고 있으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슬랙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리더와 팀원 간의 실시간 정보 공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AI와 IT 활용 능력을, 활용 역량을 높이시면은 리더가 성장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리더가 속해 있는 그 팀이 성과를 낼 수 있고, 팀이 성과를 내면 우리 회사가 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가 고스란히 우리 고객들한테 좋은 서비스로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 IT와 AI 역량을 높이는 것은 필수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